편하게 하시면 돼요. 아, 김 작가는 아직이야? 자, 스탠바이! 스탠바이! 우리네 사장님을 찾아서! 안녕하세요. 이번 시간에는 한때 저작권 분쟁으로 고생 많으셨다던 한 대표님을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. 소개 부탁드릴게요. 네, 저는 의료업체를 운영하고 있는 오파라라고 합니다. 네, 어떻게 위기를 헤쳐나가셨나요? 이건 다 중소기업 저작권 서비스 덕분이에요. 중소기업 저작권 서비스를 통해 저작권 분쟁, 법률 자문, 계약서 검토를 뭐라 적혔는지 잘 안 보여요. 방금 뭐라고? 그러니까 문제 해결 과정에서 지역 저작권 서비스 센터의 도움을 받았었다. 아, 네. 처음 겪어보는 상황이라 어려움이 많았는데 그 담당자 님이 항상 친절하게 알려주셨어요. 그러니까 저작권 관련 계약서를 검토받았고 상황에 맞는 솔루션을 제공받을 수 있었습니다. 잘했죠. 마지막으로 질문 드릴게요. 이런 중소기업 저작권 서비스를 어떤 분들께서 이용했으면 하시나요? 이건 제가 혼자 얘기할 수 있어요. 1인 중소기업을 포함한 예비 창업자분들이 많이 이용해줬으면 해요. 그리고 전국 지역별로 저작권 서비스 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니 이 점도 참고해주세요. 꼭이요. 꼭! 그리고 맞아. 이 모든 서비스는 무료입니다. 무료. 예! Yeah.